XSFM입니다. PODERA. 뿌리세요. 새 것처럼. 변기 시트 소독제, 토일리 씨. 다음 사연은 한도형 씨인데요. 네. 이분은 재작년에 극장의 곡성을 보러 가셨다가 네. 무서운 영화죠. 맞아요. 근처에 계신 어떤 분이 거대한 트림을 하셔가지고 더 무서웠다는 사연을 보내주셨던 적이 있죠.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일전에 대왕 트림 사연으로 소개됐던 한도형입니다. 뭐 저희 동년배들이 다 그렇겠지만 괄호 마흔 줄 괄호 말이 자연스럽게 헛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저희를 끌어들이시죠? 한도영 씨? 니 문제 아닐까요? 자, 심지어 내뱉고도 자각을 못하다가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저는 20대 때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네. 기억이. 지금은 이제 말이 헛나온다기보다는 생각이 잘 안 나죠. 헛된 사람이 되고 있죠.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막 그 생각도 없이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나서. 뭐 있잖아 그거 하다가 보면 이제 어쨌든 두 번 생각하게 된다. 맞아.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너가 네. 누구지? 어떤 사람이었지? 왜 그런 말을 하지? 쭉 훑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2년 전 동네 언니랑 마트를 갔습니다. 일전에 아주 시원하게 먹은 해물탕이 생각나서 언니 우리 해물탕 거리 살까? 하고 해산물 코너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옳았구나. 씹으면 톡 터지고 해물향이 입안을 확 감싸는 미더덕을 안 산 겁니다. 네. 미더덕은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를 대체하는 주름 미더덕, 속칭 만드기를 빼먹은 거죠. 그렇죠. 미더덕은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미더덕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만드기는 사실 굉장히 작죠. 진짜 미더덕을 만나면 에? 이렇게 컸나 싶을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보는 미더덕은 거의 다 만드기. 그렇죠. 그 제가 어릴 때 가장 미스테리한 음식이 미더덕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방금 메뉴가 나오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너무 뜨겁기 때문이죠. 뜨겁죠. 근데 꼭 어른들이 그걸 터트려 먹으면서 방금 정수리에 총을 맞은 사람 표정을 굳이 이래야겠는가. 가장 제가 회의적이었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미더덕. 근데 만드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글프겠네요. 그냥 주름 미더덕인데 갑자기 만드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자, 주름 미더덕을 만드기라 부르지 않는 지역을 찾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다 이렇게 불러요. 왜요? 아니, 미더덕은 뭔가 약간 그 어원적으로 뭐가 연유라도 있을 것 같은 만드기는 누군가가 그냥 생각 안 나서 붙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다들 오케이 한 거죠. 사회가 합의를 본 거죠. 주름 미더덕을 그러니까 만드기라고 부르기로. 어선한데 참 얄팍한 거예요, 사실은. 언어학 배울 때 왜 그 우리가 이거를 볼펜이라고 안 하고 만드기라고 한다고 치자. 이러면 만드긴 거야. 이런 것처럼. 네. 갑자기 주름 미더덕은 그냥 언날. 그래서 참 대중이 합의를 보는 방식은 참 오묘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안승준 군처럼 대체 왜 사람들은 주름 미더덕을 만드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아, 만드기. 주름 미더덕 너무 가엽네요. 네, 미더덕을 펴진 만드기라 부르지 않으면서. 아, 그러네. 미더덕은 실제로 펴져 있어요. 엄청 탱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름 미더덕은 실제로 굉장히 쭈글쭈글하죠. 그렇죠. 아, 그럼 그냥 쭈글이라고 하든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어원이라도 느껴지잖아. 만드기는 뭐냐, 말이야. 만드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식당에서는 어딘가에서는 그 만드기찌개 뭐 이런 메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만드기 김치 찾아볼까요? 아, 그건 야채 과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 일단은 큰 포탈에서 만드기라고 치면은 그걸 표준어처럼 나와 있습니까, 일단? 검색합시다. 네. 저희가 지금 검색할게요. 만드기. 그러면 보통 인형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칼라 라텍스 스위티 삑삑이 만드기. 하지만 밑에 나옵니다. 만드기는 오만둥이. 오만둥이는 측성 해초목 미더덕과에 속하는 무척추 동물이다. 주름 미더덕, 오만디, 오만드기, 만드기 등으로 불린다. 찾았습니다. 가능하네. 안승준 군 같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다행이다. 그냥 마구리가 아니었어요. 야, 다행이다. 마음이 한결 나아요. 오만둥이 옅은 회색 황색을 띠고 알아요. 2에서 5mm 정도의 두께. 그렇죠. 그러니까 오만둥이 만둥이 만둥이 이렇게 됐겠구나. 하지만 그래, 지도를 마음이... 보면 만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네. 오만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래. 그러니까 뭐 줄여 불렀다 치면은 훨씬 더 네. 7, 9월에 산란하고 10에서 12월이 주 성장기이다. 곧 제철이네요. 네. 네. 오만둥이 이야기예요. 오만둥이 그러네요. 아무튼 이 만드기를 생각 오만둥이를 생각하셨다가 네. 한도영 씨가 까먹으신 거죠. 네. 저는 급한 마음에 계산 바로 직전 캐셔분을 향해서 어머. 그거 뭐냐? 그걸 까먹었어요. 그 만드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씹으면 팍 터지는 그거요. 아 맞다. 그 뭐... 그 멍청이 어디 있나요? 그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서 내가 만드기 너무 가엽다고 한 거거든. 멍청이랑 별로 안 다르게 쓰였던 것 같아. 그러면 캐셔는 안승준 권법을 활용해야죠. 몰라요 멍청아. 내 눈앞에 있네. 막 이러면서. 아 그게 더 고급스럽다. 거기 거울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만득이라고 부르면서 속으론 멍청이라고 느꼈던 거야. 이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내가 슬펐던 거고. 하지만 여러분 아 만득이는 멍청이가 저희가 오만둥이에서 내년 봄에 방송사 이름을 걸고 오만둥이 캠페인을 만득이가 아닙니다. 이름을 찾아줍시다. 오만둥이를 오만둥이로 불러주는 캠페인.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언니, 캐셔 모두 팡 터지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진짜 웃지도 않고 여기 뭐냐 저기 8번 줄 끝에 있다고 그래서 뭐 건어물 코너 옆에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곧바로 알려줄 수도 있죠. 멍청이 어디 있나요? 아 8번 줄이에요. 근데 가능하죠. 일하던 유씨가 있더라. 야, 이게 한국어를 배우시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파 씨? 얼마나 혼란스러우십니까? 셋 다 자각을 못한 거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언니가 묻더군요. 언니. 야, 근데 멍청이가 이거야? 아, 난 이게 멍청인지 처음 알았어. 자, 그럼 답해줘. 아니, 언니야. 아니, 우리. 이렇게. 헉, 만득인데. 오만둥이라고요. 새로 이사 온 동네에 땡땡 슈퍼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미친 데이라고 저도 알아요. 네. 포인트를 두 배로 쌓아주는 행사를 합니다. 우연히 걸리면 아주 좋죠. 기분 네. 좋죠. 그날도 계산을 하는 도중 급 생각이 났습니다. 포인트 쌓는 날인가? 해서. 저기 오늘이 지랄 데이 맞나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진짜로. 사람들 지랄이라는. 아 그럼요. 앞에도 뇌가...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도영 씨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니 멍청 있는 그러게요. 지랄데이 이건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친데이 광고를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참 안 좋은 마케팅이다. 입에 올리기 힘들거든. 하긴 그거나 그거 이거나. 근데 입에 미친데이. 올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지랄이면 어떠며? 왜요? 지랄이나 미친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땡발데이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자. 아, 그때 아무렇지 않지만 너 같은 손님 많이 본다는 포커페이스의 직원분 표정 때문에 더 뻘쭘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러고. 또 지랄을 하시네요. 포인트가 지랄 맞게 두 배로 가죠. 그 외에도 호텔 체크아웃 때 로그아웃 때 달라고 하셨다. 이거 그러네요. 이것도 가능하겠네. 로그아웃. 하세요 그럼 가서 하고 오세요. 아 요즘에는 호텔 같은데 이렇게 그 땡플렉스 같은 것도 앱이 깔려 있잖아요. 네. 디지털 TV는 네. 그렇게 올라가서 하고 오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혹은 로그인 언제 하셨는데요? 라고 묻는다고. 아 로그아웃은 돈 안 낼 것 같고 좀 좋긴 하네요. 체크아웃은 돈 내야 될 것 같고 미니바는 이용하셨나 이럴 것 같은데. 로그아웃은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쿠키 지우시고요. 네.
호텔 체크아웃 때 로그아웃 해달라고 한 적도 있고 무지 많지만 저 두 사연이 제일 이불킥 각이라 보내봅니다. 네. PS. 그리고 과거 사연을 읽다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여친 따라 여친 어머니 교회 갔다가 도망치신 분의 후기의 후기가 궁금하네요. 괜찮으시겠죠? 네. 한도영 씨 말씀드리니까 다시 떠오르는데요. 제가 그분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음흠. 사연을 봐도 영 정신없어 보여주고. 네. 방송 듣고 있으면 간만에 먼 후기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끝인사를 못하고 바로 보내기를 해서 안부를 묻고자 다시 보내려는데 벌써 읽음 표시가. 그죠? 윤세민 에디터가 귀신같이 읽은 다음에 네. 봐뒀는데 스티커 붙여놨는데 네. 사연이 또 온 거죠 그새 한도영 씨한테 항상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주 1회 장거리 읽기는 저에게 요파 씨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네요. 유엠씨님 한승준님 추운데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도영 씨 네. 만드기는 오만둥이인데 호텔은 로그아웃으로 말을 바꾸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호텔에 그 가신 분들, 숙박업소 가신 분들 진짜로 땡플릭스 보시다가 네. 이것저것 하시다가 로그아웃 반드시 하시고요. 그렇죠. 네. 누군가 계속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친구도 추가하고. 오, 네 명이 됐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장기 투숙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한도영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